상영군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17일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및 청소년 자기 도전 포상제 포상식을 개최했다. 포상제는 9에서 24세 청소년이 자기 개발, 신체 단련, 봉사, 탐험 활동의 네 가지 분야에서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하며 숨겨진 길을 발견하고 꿈을 찾아가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다. 포상식에서 국제청소년 성취포상 금장 1명, 동장 7명, 청소년 자기 도전 포상 동장 5명, 은장 7명 등 20명의 청소년들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의 인증서와 메달, 포상품을 받았다.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2022년 국제청소년 성취포상 금장을 받았으며 청소년 자기 도전 포상제 활동 수기를 통해 여성가족 부장관상을 받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. 수련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되는 포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. 이상 창녕 뉴스였습니다.